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시골에 왔는데요. 시골이 뭐 바닷가다 보니까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제가 가지고 여기서 뭐 신기한 거 생물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하지 같은데, 박하지? 야, 잠시만요. 이거 라면 끓여먹는 가게인데요? 와, 잠시만요. 와, 아니, 개쎄. 잠시만요. 이거 제가 딱 잡아볼게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와, 이야, 잡았습니다. 이거 영상도 뽑았다, 이거. 와. 박하지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맛있게 집 가서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툭툭 튀는 거 있죠? 와, 보이죠? 한번 살짝 볼게요. 이거 와우. 오, 없어졌어. 박하지입니다. 박하지. 와, 와일드함이 무서운 박하지네요. 이렇게 숨으려고 해요. 지금 바닥으로, 바닥 속으로 이렇게 숨으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아, 야, 오늘 솔직히 다른 거 잡으러 왔는데 박하지가 잡히네요.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곰치야, 곰치? 잠시만. 오씨, 뭐야. 빤스러움. 잡았다. 장어는 아니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물고기거든요. 망토론가? 어쨌든 좀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라고 보면 가물치 같은 느낌? 살짝 지나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꽃게요, 꽃게. 여기 보이세요? 오, 씨, 동치는데. 절대 안 도망치는데. 와, 씨. 자, 올려줄게, 글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와, 개코. 박하지인가, 이것도? 미쳤다. 여러분, 보이세요? 실합니다 여러분. 와, 스쿼시인데 개 크네 진짜. 와, 진짜 개가 개 큽니다. 아, 일단 이 친구 빨리 놓고선 제가 더 잡아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와, 크기 보이세요? 와, 손바닥만 해요 무슨. 야,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좀만 기다려. 와, 여러분, 여기 재밌거든요. 여기 제가 봉을 지금 부살랐었어요. 자, 여기서 꺼내서 물에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힘들어. 이것도 넣을게요. 야, 오늘 라면 그냥 해물탕 라면. 미쳤다. 사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안에도 있네. 딱 잡고, 그리고 이쪽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딱 잡으면. 와, 잡았다. 이것도 꽤 준수한 사이즈인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외갓댁으로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개 많이 잡았어요. 요만한 조그만 개들도 있고 엄청 큰 개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 마리 지금 한 6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몇 마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마리 잡았네요. 뭐 거기서 놓친 개체들도 있고, 그리고 다 웬만큼 잡았지만 놓친 개체들도 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먹을 만큼 잡아서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뭐 잡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조그만 개체들, 뭐 준수한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작은 개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손바닥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개체들도 있고. 와, 그리고 이 개체가 진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개체. 와, 진짜 커요. 이 개체가 손바닥만 해요. 무슨 꽃게 저리가라입니다. 박하지인데 무슨 진짜 꽃게만 해요 크기가. 와, 이 집게 보이세요? 와, 진짜 이걸로 한번 찝히면 진짜 살이 아주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체들로 뭘 해먹을 거냐,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뭐 저희가 되게 식상하고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는 라면을 사와가지고 이 개체들을 이제 라면에 넣어서 같이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뭐 꽃게탕 맛이 나겠죠. 솔직히 이 정도 들어갔는데 꽃게탕 맛이 안 나면 또 이상한 거죠. 자 그럼 바로 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을 준비했고요, 라면도 준비했고 이제 게까지 준비했습니다. 게를 또 이만큼 넣어서 먹는 라면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오 기물 나오는 거. 이야 여러분 진짜 엄청납니다. 이 게에다가 라면의 조합. 자 그럼 잔말 말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맛있는 게 라면 바카지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바로 게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게 보이세요? 야 일단 이 게들을 먹기 위해서 제가 좀 시켜놓을게요. 이거는 이게 개망의 라면 시식. 크,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가 볼 때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라면 똑같아요. 그냥 라면 똑같은데 바로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맛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게는 라면 맛도 다르겠죠? 버섯도 한번 먹을게요. 버섯 와 이거 국자까지 먹어볼게요. 국물도 다른 것들을 좀 넣어서는 모르겠는데 진짜 국물이 구하면서 진짜 마늘향이 조금 나요. 마늘향이 좀 나면서 이제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번에는 뭐 게를 한번 먹어봐야겠죠? 일단 좀 큰 게는 너무 안 쉬워가지고 좀 이따가 먹을 거고 제가 작은 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럼 먹어볼게요. 이거 파리가 녹아요. 와.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개망의 제일 큰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와 엄청 크죠? 이 친구 제가 분리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한번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살 보이세요? 여기 먹어볼게요. 살 진짜 부드러운데 엄청 부드러워요 살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바카지 라면 이렇게 끓여 먹어봤는데요. 사실 많이 먹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안 먹었고 자 가족들하고 이제 나눠서 먹으려고 조금만 먹습니다.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꽃게탕 있죠. 그 꽃게탕의 맛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넣어서 그런지 잡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탄수율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집게분이 진짜 맛있어요. 집게분이 좀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좀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